제주 성산 일출봉 아래 자리한 어느 허름한 식당. 간판조차 제대로 없는 라면집이지만 이렇게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라면. 200만 원이라는 소자본으로 대박 성공을 이루기까지 이 라면이 독특한 효자노릇을 했다고 하는군요. 라면을 끓인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해 보이는 김밥집. 새벽 이른 시간부터 매우 분주한데 보통 김밥집과 다르게 테이블 하나 없지만은 하루 매출 240만 원에 달하는 대박집이라고. 그 비결은 바로 특별한 맛에 있다는데 그 맛 잊지 못하는 손님들의 발길 끊이지 않고 주문량 또한 상상 이상인데. 여기보다 잘하는 데 없습니다. 그 맛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대전 어느 시장통에 위치한 떡볶이 가게. 떡볶이 팔아 얼마나 남겠냐 하겠지만은 이곳도 남들 부럽지 않은 대박집이라고. 이곳 떡볶이 골목의 여러 가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지막 떡볶이 가게. 뭐가 특이한 점이 있어? 이 떡볶이 소스에 특별한 성공 비법이 숨겨져 있답니다. 자영업 성공의 달인 그 열 번째. 라면, 김밥, 떡볶이계의 살아있는 성공 신화. 남쪽 나라 제주, 국내 최대의 관광지이자 휴양지죠. 그중 유독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눈에 띄는 한 식당. 식당 하나님이 만석. 아, 나 놀랐네. 처음 이에 어울릴지 몰랐네. 나도. 뭐를 드셨길래요? 그건 바로 아주 국 라면이라고 하는데 맛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네, 맛이 상상해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로 언제나 북새통인 가게. 정말 좁은 가게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한데요. 아, 대체 뭘 먹고 있는 건가 했더니 바로 라면이었군요. 마치 라면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처럼 그 맛을 음미하기 바쁩니다.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탄성 소리. 여기서도 호로록 저기서도 와르르. 아니 그렇게 맛이 꽉. 어우 얘들인데요. 그 맛이 어때요? 한 번은 꼭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필수 코스가 될 정도로 맛으로 유명한 식당. 라면 8개 준비해 주고요. 라면 8개도 문제없다. 주문과 동시에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끓이는 걸 보아하니 그냥 집에서 끓여 먹는 일반 라면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건가요? 국물이라서 그런가요? 문어도 좀 곁들여 썰어놓고 하기 때문에 국물도 다 시원하다면서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라면의 맛 한층 살리는 1등 공식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족관 벽면에 떡하니 붙어있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그 싱싱함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자고로 싱싱한 문어일수록 빨판이 크고 힘이 센 법. 빨판이 어찌나 큰지 수족관에서 문어를 떼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냄비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크기도 대단합니다. 본격적인 문어 손질에 나서는 문순이 달인. 와, 힘이 엄청나네요. 이게 얘네들이 바다에서 전복소라 다 파먹어. 달인의 칼질에도 불구하고 꿈틀꿈틀대며 바다의 천하장사다운 면모 선보이는 문어. 이렇게 한눈이라도 팔면은 냄비를 탈출하게 일수. 먹기 좋게 자른 문어를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 라면 속에 한가득 넣어줍니다. 문어라면은 어떤 맛일까? 문어라면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팔면서 이제 조개도 놓고 하니까 그냥 라면 하나씩 두 개씩 끓이다 보니까 다른 라면집 사장님들이 문어라면 따라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나를 상경하죠. 그리고 이 성산포에도 뭐 많이 차리셨어. 한 5집이나. 작은 규모의 식당, 제대로 된 간판조차 없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라고. 지나갔는데 한번 지나쳤어요. 여기 맞나 싶어가지고. 맨 처음에 내가 그냥 내가 그냥 휴게소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놨어. 가게 하면서 가게도 하고 이런 해산물도 하면서. 휴게소 치고는 조금 아담하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휴게소입니다. 손바닥만 하지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한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난 문어라면. 쫄깃한 라면과 탱글탱글하게 잘 익은 문어가 조화를 이뤄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끓기가 무섭게 손님 상으로 향합니다. 이쯤 되니 하루에 사용되는 라면의 양이 궁금해집니다. 몇 봉지나 소비가 돼요? 탱글은 보통 200. 여름 휴가철에는 300, 한 4, 50개. 전국 각지에서 소문 듣고 온 손님들로 늘 붐비는 달인의 가게. 덕분에 달인 역시 쉴 틈 없이 수족관에서 문어를 꺼내고. 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